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골입니다. 예, 산 높고 물 맑고 계곡 옆에 끼고 있고 그물도 맑습니다. 울산하고 경주하고 딱 경계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활이 제일 끝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주시면 되고요.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신다면 즐거운 부동산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저 위쪽에 이제 축상을 하나 있는데요. 예, 그 부분 단차 빼고는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평에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활이 지목답 두 필지로 되어 있으면서 349평을 쓰고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매매가가 괜찮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게요. 매매가 나갑니다. 네. 국어 한 6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현장 오시면은 제가 표시나게 정확하게 지금 측량을 해놨거든요, 지금. 예, 측량해 놓은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논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필지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촥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차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를 얼마나 사용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 말뚝 박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오시면은 여기 말뚝 박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요 바깥쪽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 국어입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말뚝 저기. 예, 이 바깥으로 다 국어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전부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폭 안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폭 안았고 옆쪽으로는 국어가 흐르고 있고요. 그 부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옆쪽으로 전부 다 포함이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 뒤에 산세도 좋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대표 보이시죠? 이렇게 길이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네, 그 길 바로 옆쪽에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필지인데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옆에 물도 있고 여름되면 물이 좀 흘러내려가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쪽에서 물이 흐르더라고요.
자, 이 부분 좀 이렇게 국어 부분을 많이 사용해서 그나마 여기도 석축 작업까지 다 해갖고 하천 정비 사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도 괜찮고 주변 뷰도 좋고, 예, 마을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제가 아까 우사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데 저 앞에 지붕 보이죠? 예, 저게 우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국어 옆에 끼고 있고 길도 옆쪽에 몰고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땅이 큼직한데 금액대도 괜찮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 여러분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또 여러분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